자, 주인장 백브리핑 오늘 새로운 얼굴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안승찬 기자가 스카우트 해오셨으니까 안 기자가 소개해주세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보다 키가 더 큰, 장순원 기자. 제가 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순원입니다. 네. 자, 자주 보시게 될 얼굴이긴 한데 네. 오늘은 방송 첫날이니까 네. 너무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대본대로 하기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은 네. 안승찬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아, 저한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대출 규제. 요즘 뭐 대출 규제 받는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뭐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고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전세 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이게 실수요가 많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입주해야 되는데 잔금 대출 안 나오고 이미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서 예. 프로세스가 밟아졌는데 갑자기 네. 끊기는 거 이거는 좀 막아줘야죠. 네. 그런 네. 문제.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취재를 해오셨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너무 긴장돼갖고 네. 처음이라서. 예, 예. 네. 맞군요. 야, 이분 어떻게 맞추셨어요? 훈훈한 분위기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뭐. 전세 대출까지 줄이기로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전세 대출 사실은 그 동안에 잘 안 건드렸어요. 네. 잘못 건드리면 반발이 워낙 크고. 네. 몇 년 전에도 한번 줄이려고 했다가 뭐 실수요자들, 소비자들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다시 좀 한도를 조정하고 뭐 그랬던 적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좀 의지를 갖고 한번 줄여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출 나가는 걸. 네, 네. 은행들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 지금, 아, 지금 은행 우리도 줄이냐 뭐 이제 못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내년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조만간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은행에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일선 창구는 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의가 많다고 그래요. 질문은 뻔하죠. 나 12월에 계약 만기고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은행들의 답은 뭡니까? 이제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그런 거. 지금 당장 이제 전세 대출 줄이는 은행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가계 대출 가장 많이 해주는 은행이 KB 국민은행이잖아요. 예. 이 KB 국민은행부터 지금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KB 국민은행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먼저 은행권 전세 대출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은행 전세 대출은 되게 쉽습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짊어질 게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해주세요 하면 그 전세 보증금의 80% 최대가 이제 5억 원인데 보증 기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최대는 5억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뭐 많이 대출을 해줘요. 정부에서 보증해 주니까요. 뭐.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한 거의 90에서 100%까지 예. 해주기 때문에 은행은 예. 손실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해주고 뭐 해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뭐 제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을 받으러 와도 해주고 전세 대출이 전세 계약이 끝나서 네. 2년 뒤에 갱신을 할 때도 자유롭게 해주고 전혀 뭐 제약이 없었어요. 은행 리스크가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선 최대한 이걸 많이 해주면 네.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보증을 안 해주면 전세 대출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짜고 아, 둘이서 할 수 있으니까 전세 우리 서로 넣고 서로 왔다. 그거 하면 은행은 진짜 전세인지 잠깐 밤에 급습해도 됩니까? 뭐 하든가 요즘엔 그래서 이삿짐 나르는 날도 네. 은행 직원이든가 아니면 은행인지 아웃소싱 회사에 의뢰를 주고 하든가 와본대요. 진짜로 하는지 진짜 아는지? 그날 이사하는 거 맞는지. 아 진짜요? 요즘?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지금까지는 네. 아무런 제약 없이 잘해줬는데 이제 이제 금융당국이 워낙 세게 쪼다 보니까 예. 이분들도 지금 급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대출을 해줬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 제한을 가하겠다 하고 내놓은 게 이제 국민은행 방식의 전세대출 제한 모델입니다. 예. 뭡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전세가 계약을 크게 전세 계약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규 계약이 있고 갱신 계약이 있습니다. 예. 네,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뭐 상관 이제
특별하게 다 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다 해주는데 네. 다만 갱신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살다가 2년이 지나서 계약금을 좀 올리고 예. 이럴 때 한 번 더 갱신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4억이던 전세가 5억 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억이던 전세가 5억이 됐다. 이런 갱신계약의 경우에 이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5억을 빌려줬는데 예전 같으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최대 네. 80% 그러니까 4억 빌려줬는데 4억까지는 빌려 그냥 자유롭게 빌려줬죠. 근데 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원래는 4억에서 5억으로 갔을 때 4억까지 그냥 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집주 그 세입자가 예. 기존에 대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 대출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난 안 받은 사람이다. 그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다 자기가 오롯이 감당했던 사람들은 네. 이제 전세 보증금 4억 이제 전세 보증금 5억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1억이 뛰었다. 예. 6억이 됐다. 예. 그 전에 아무 대출 없이 자기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계약을 했던 분은 네. 이제 그 그냥 1억까지 증액이 되잖아요. 네. 네. 증액된 폭만큼. 네. 그만큼까지 1억만 빌려준 거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냐? 네. 이분이 뭐 갱신을 하건 해도 전세 보증 6억이니 80%인 4억 8천까지는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냥 또 다 해줬다. 다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보증금 5억에서 6억 된 그 증액된 부분 1억. 1억만. 왜 갑자기 4억 8천에서 필요하냐? 네, 네. 5억에서 6억 됐으면 1억만 필요하지. 그렇지. 그렇죠. 뭐 나 근데 그 5억을 뭐 사채를 썼거나 네. 아무튼 뭐 다른 하여튼 그런 걸 왜 물어요? 하여튼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그 은행에서 봤을 때 원래 4억 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굳이 4억 8천을 왜 새로 빌리려고 하느냐? 그 돈으로 뭔가 다른 거 할 거냐? 아하. 이런 의구심이 이제 원래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 전혀 없었는데 예. 어차피 뭐 그 예. 보증금만 담보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당국에서 워낙 이렇게 세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의구심을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 아 그러면 원래 돈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이런 대책인 거죠. 그럼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은요?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거기서 풀로 대출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4억, 예, 예. 4억짜리 보증, 그러니까 5억짜리 전세에 살 때 네. 4억까지 대출 받은 사람은 네. 이제 6억이 됐어. 이제 6억이 돼서 필요한 돈이 1억이 필요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1억 단은 안 되고 그 보증금의 최대 80%니까. 그러니까 8천만 원을 해준다. 그렇죠.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기존에 풀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규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규제가 지금 새로 이제 은행권에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이런 방식을 국민은행이 처음 이제 공개를 했더니 예. 금융당국에서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아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불러다 놓고 네. 아 국민은행 방식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사장님이 뭐 비교를 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사장님이 부장님들 여러 명 모셔놓고 아, 이 부장 어프로치가 좋아. 뭐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옆에 약간 실적이 약간 간당간당한 다른 부장님들은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뭐 모 은행은 국민은행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이제 따라할 네. 예정이고 네. 뭐 다른 데도 만약에 이 가계대출 총량이 점점 늘어나면 이런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제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을 전세를 들어올 때 네. 뭐 전세대출을 안 받고 그냥 귀찮으니까 내 좀 집주인이 뭐 동의를 잘 안 해준다든 어쨌든 신용대출이 많이 나왔었던 시절에 신용대출로 부부가 그냥 각각 한 뭐 한 2억씩 받아서 예. 전세금 넣었을 수도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은행들은 이제 신용대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로 해야 되지? 그럼 전세대출도 바꿔서 전세대출로 전세금 맞고 나오는 걸로는 신용대출 갚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낭패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다른 대출 다 막아놓으니 네. 사실은 전세대출로 약간의 어떤 수요 풍선이라고 하죠. 그런 예. 수요가 몰려서 조금 생겼었는데 네. 이 대출까지 막으면 갑자기 없는 돈을 하늘에서 떨어져서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전세 대출이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칭찬받은 방식은 그거고 그럼
다른 은행에 있는 분서 전세 대출 받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은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계속 그대로예요? 적용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이 문제는 그 가계 대출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압박이 커질 거라는 거죠. 아, 다들 저렇게 하라고. 네, 네, 네. 그럼 지금은 국민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5억에서 뭐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으니 저는 그냥 6억 전체에 대한 대출을 받겠습니다. 4억 8천을 라고 할 때 국민은행은 노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다른 은행 가야지. 그럼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 우리 은행이나 네. 신한은행이나 빨리 가야 되겠네.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로 가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하나은행은 국민은행 방식은 이제 실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은행 안 되고 하나은행 같이 안 되고 사실 우리 은행이나 신한은행은 이제 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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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국민은행에 있는 대출을 이걸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해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을 늘리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지금 뭐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아 이거 국민은행에서 하신 거니까 웬만한 그쪽 가서 좀 해결해 보시라. 안 해주겠다는 거네. 약간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제 은행이 지금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부여받고 탄탄히 관리를 하고 그러네. 노이 지점에서 왜 이렇게 지금 대출을 네. 많이 해줬냐. 황당하겠다. 그런 경우에 가급적 대출을 좀 안 해 뭐 안 해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 명시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안 해주는 걸 저 은행 가면 해주기도 하고 네. 또 하러 가면 또 가능하면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하고 이 사람은 가능하면 내가 여기 왜 왔겠나 그러면 또 그럼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모호하고 네. 되는 지점 있고 안 되는 지점 있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어떤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게 지금까지는 사실 없어요. 네. 뭐 고승범 위원장도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뭐 5에서 6%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뭐 네. 이러다가 최근에는 그 5자가 사라지고 6%로? 6%대 정도에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시고 그 6%대라는 것도 사실 6.01하고 6.99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 지금 그 국민은행 방식도 그냥 애둘러서 칭찬하는 방식으로 예. 은행들이 알아서 줄여라. 사실 이런 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 누구 저기 심기 의전을 제대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두고 사실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는 고민과 뭐 그런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풀릴까요? 내년 뭐 1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은 가계부채 걱정은 걱정이죠. 안 늘면 좋겠죠. 네.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집값을 저렇게 올려놓았으니까 늘어나는 거를 저거 대출로만 잡으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분들은 잠깐 옆에서 잠깐 계세요 하고 요 대출 얘기만 하더라도 예.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대출 규제는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죠. 전년 대비로 하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약간의 무식한 방법을 동원하는 그 네. 근거가 뭐냐면 총량 규제라는 겁니다. 예. 한 6%대에서 가계대출 증가분을 관리하겠다. 예. 뭐 이 정도의 명분인데 그럼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총량이 다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잠깐은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네. 이제 총량 규제가 다시 이제 리셋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 달 했는데 많이 늘었다 갑자기 네. 수요가 몰려서 그러면 그걸 금융당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대출해 주는 말 그거를 네. 지금은 안 해 주지만 네. 턱에 찼습니다. 1월 달 지나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작년에 못 받은 대출이니까 새해에는 안 받아야지 하겠어요? 당연히 작년에 못 받은 대출 새해에 되면 받으러 오겠죠. 네. 결국 받아갈 대출 다 받아갈 텐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괜히 무리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들이 항상 그런 부작용들을 갖고 오잖아요. 이 전세 대출 규제만 해도 그 기존에 이렇게 전세대출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굳이 미리 풀로 받아놓을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내가 혹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네. 내가 지금 현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 풀로 받아놓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퍼질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가수요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전세대출 안 받고 전세하는 분들은 중에는 네. 내년 1월에는 무조건 다 받으러 가야 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전세 대출이 될지 안 될지 혹은 지금은 증액분은 해주지만 증액분조차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그런 불안감들이 가수요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약간 촘촘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워낙 이 저기 쫓기다 보니까 예. 심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필요 없는 분들도 이제 다 받으러 다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고승범 위원장이 하여튼 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실수요 좀 실수요인 걸 많이 안다. 실수요가 많은 걸 안다. 그러니까 실수요를 크게 건들지 않은 한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게? 실수요라는 게 사실은 네. 어디까지가 실수요인지 그걸 구별해낸다면 그분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노벨 무슨 상? 노벨상? 평화상, 평화상. 아니, 안 싸우니까. 더 이상. 지금 얼마나 싸워요, 지금 대출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네. 그게. 네. 그래서 아니 실수요자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이 신문 보고 실수요자는 살리세요 얘기했는데 금융위원장은 보면 다 실수요지. 요즘 가수요 대출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집도 없으니까 하나 살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걸 가수요로 보기도 그렇고 아마 전세 대출 받아서 지금 내가 전세금 있지만 그래서 대출 필요 없지만 전세 대출 나온다 하니 이 전세 대출 받아서 딴 데 쓰는 거. 딴 데 갭 투자 해놓고 이 전세 만기 되면 이 전세금 뽑아서 잔금 치르고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내 집 가서 살려는 내 집 마련 프로세스에서 그게 활용되기 때문인데 근데 그거를 실수요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걸 투기 수요로 봐야 돼요? 진짜 애매하죠. 그건 정말 애매하죠. 그 수요를. 근데 다들 이제 그런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가계 부채라서 하여튼 뭐 집값이 빨리 잡혀야 이런 것도 참 그럴 거예요. 지금 급하게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잡혀야. 20대 30대가 집을 내 집 마련하는 이유가 뭐 집 수집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 많아지는 걸 가지고 그걸 줄인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뭐 그러나저나 일단 지금 최근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 한참 의욕이 넘칠 때라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 이런 아하.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풀리는지 이 분위기도 좀 취재해서 다음번에 네. 좀 알려주세요. 제 네. 생각에는 내년 1월에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리죠. 네. 안 풀려. 풀렸다가도 금방 조일 겁니다. 아마. 대출 창구에 줄을 계속 서고 그 대출 받아서 계속 집을 사고 그럴 텐데 바로 불러 모을걸요 회의를. 네. 요즘에는 은행들이 그 대출을 하루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하고 예, 하루 단위로 이제 잔액이 나오니까 네, 뭐 네. 며칠만 해도 잔액이 팍 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은행들을 다 부를 겁니다. 타이트하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다음 주제는 부동산이네요. 아니, 내가 갑자기 우울해졌어 또. 오늘 대장동에 SK 테라스 뷰라고 하는 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거기가 뭐 미분양은 아니고 미계약분이 뭐 100개 넘게 나왔었다고 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선착순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하시면 추첨해서 드리는 그 날이었죠. 어. 네. 네 맞아요. 그 무순이 계약 소위 줍줍인데요. 예. 야 아까 5시 반? 예. 네, 마감을 했어요. 예. 마감을 했는데 뭐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343대 1? 와. 사실은 저도 이게 취재를 하면서 한번 청약을 해 봤어요. 네.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 내일 한 4시 이후에 나오는데 그럼 343대 1에 본인이 하나 더 더한 거죠. 어. 제가 그 경쟁률을 뚫어서 당첨이 되면 이사 가라는 계시로 알고. 분양가는 얼마쯤 합니까? 이게 한 11억 원에서 한 13억 원 정도. 평수는? 아니 뭐 30평대. 30평대 언저리로 네, 네. 11억.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85 제곱미터 이하이긴 한데 거기서 약간 평양이 한 두세 개 정도 네.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이게 네, 뭐 예.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생각하면 네. 뭐 저기 도심에 있는 원룸형 주택 많이 생각하는데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세 가지 정도
가 돼요. 그중에서 예. 이거는 이제 연립주택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네. 일종의 약간의 뭐 고급 빌라, 뭐 단지형 빌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달에 292 가구를 모집했는데 네. 당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경쟁률이 316대 1, 그 292 가구 모집에 한 9만 명이 몰려서. 한 316대 1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92 가구를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네. 예. 봤더니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 계약서 292 가구 중에 117 가구 이분들은 계약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게 언제 일이죠? 이게 최근의 일이죠. 아, 최근에 그러니까 예. 1일인가 2일쯤에 그게 이제 나와서 아, 그럼 다시 하자. 예. 그 계약을 안 한 분들 걸 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다시 이제 청약 접수를 받은 거죠. 왜 이거 그만둔 그 3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내가 네. 당첨이 됐는데 네. 계약 안 한 분들이 100명쯤 되고 네. 그 100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3-4만 명이 또 오늘 몰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몰리는 사람들은 뭐고 그거 됐는데도 계약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청약을 했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네. 그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뭐 네. 지역 주택 수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예. 만 19세 이상이면 아무나 청약을 누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나도 한번 해보자. 네. 먼저 청약을 놓고 당첨되면 고민해보겠다. 아. 네. 소위 뭐 선당 후곰 뭐, 예. 뭐 이런 예. 걸 한 예. 거죠. 예. 선당 후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지금 이 SK 뷰의 시행사가 그 요즘 핫한 화천 대유입니다.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화천 대유 그 시행사가 이제 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집값이 조금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한 11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화천 대유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은 게 그 분양가 상한 그 민간이 이제 시행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이나 이런 각종 규제를 다 회피하면서 분양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네. 이 주택도 그래서 이제 상한제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 아주 비슷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거든요. 일단 분양가가 비싸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대출도 안 되고 그렇죠. 이 화천대유가 분양할 때 아,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이런 걸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아니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건 네. 무슨 룰인데 화천대유는 어디서 어레인지를 해줘요? 분양가 분양을 할 때 보통 허그의 보증을 받습니다. 네.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보증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네. 이 분양 보증서가 없으면 사실 대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어떤 중도금 대출을 하는데 안 해주죠. 상당, 네, 안 네. 해줘요. 이런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화천대유는 본인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분양 보증서 없이도 네. 우리가 한번 은행에 돈 중도금 대출을 빌려오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네. 뭐 본인들이 뭐 보증을 쓰거나 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원래 그 건설사들이 보증을 서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해요. 허그의 보증서가 없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뭐 분양 뭐 중도금 대출도 되고 예. 특히 판교지 않습니까? 예. 일단 청약을 해본 거죠. 해봤는데 최근에 이 화천대유가 이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때문에 2억이 네. 일파만파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다가 금융당국은 대출을 줄여라 이러고 네. 있고 사실 화천대유가 그 중도금 대출을 빌려 올려면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은행도 화천대유한테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은행도 무서운 거죠. 저기다 했다가 나중에 무슨 질타를 받을지 사실 지금 그러니까 두 달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제가 아까 분양 그 하신 그 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네. 뭐 중도금 대출 아직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아 그냥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작은 계획 현금 있으신 분만 네, 작은 하셔라. 계획을 짜오라. 근데 화천대유가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 이번에 화천대유가 번 돈이 네. 뭐 7천만 원 가지고 지금 100세대가 300세대라면서요. 예. 300세대 곱하기 11억 하면 얼마예요? 3,300억. 그렇죠. 네. 자기 돈으로 그냥 빌려주면 되겠네. 되겠네 그냥. 네. 게다가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한 1,500억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 추가로? 네, 추가로 그 돈 외에.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해도 아, 될 그러니까 것 중도금 대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 그 정도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아.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니 네. 여기 청약을 한 분들은 그래서 네. 아, 이거 중도금 대출까지 꼬이면 내가 괜히 했다가 나중에 계약금이나 이런 거 날릴 수 있으니 아. 아예 계약하지 않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유명한 분들은 또 빠졌을 것 같아. 화천 대유에 내가 이름이 올라갈까 봐. 보냈어요. 웬만하면 그 거기가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네. 최근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일본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화천대유 뭐 돈 벌어주려고 제가 들어와 일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안 사신다고 해서 그 집이 안 팔리지 않아요. 300대 1이라면서 이번에. 맞아요. 그 근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저도 이 중도금 대출 없이도 예. 여기 들어가서 사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343대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겠죠. 이게 돼도 그냥 뭐 난 안 하겠습니다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돈이 없어도 이번에도 이번에 되신 분들도 또 계약 안 하실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조금 다른 게 지금 앞에서는 원래 아파트는 분양을 할 때 예비 네. 당첨자를 뽑아 놓잖아요. 네. 그 당첨자의 몇 배 수 한 5배수 정도까지는 네. 뽑아 놔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줍줍이 나타나기 힘든데 네. 여기는 그때 예비 당첨자 없이 네. 그냥 292가구한테만 가서 이제 계약서를 드림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당첨자가 나오면 네. 나오고 또 그 예비 당첨자도 한 5배 정도를 뽑아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줍줍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그 예비 당첨자까지 순서가 그러니까 또 추첨은 없다. 없을 또 신청은 없다. 또 신청이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높겠죠. 예비 당첨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천대유 얘기를 많이 하다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화천대유 얘기는 뭐 화천대유 이야기긴 한데 전혀 들어가지 않나. 겉에서만 빙빙 도는 화천대유. 강강수원 내가 하고 있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네. 네 저희는. 그럼요. 저희가 모르는 건 저희 마음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저 장 기자님. 화천대유 좀 취재해서 좀 알려 이제 저희가 둘밖에 없으니까 취재 기자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취재하기가 어려워요. 취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예.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취재를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까? 아니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자동차 가격은 왜 오릅니까 요즘? 이게 이제 보면 쌍용차 티볼리? 네. 뭐 이게 사실 쌍용차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전까지는 뭐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티볼리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올렸다고 그래요. 모델별로 뭐 조금 다른데 다른 모델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모델에 따라서 뭐 올린 것도 있고 뭐 쌍용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기아 같은 경우에 소렌토 가격이 한 57만 원 정도 올렸고 뭐 벤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린다고 해요. 예. 가격을 올리는 건 사실 살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네. 물량이 지금 딸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연식 변경이나 하여튼 명분만 있으면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신차를 신청해도 워낙 이제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올릴 테니 그래도 사실 분은 사세요.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개별 소비세가 연말에 끝나는데 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신청해서 지금 뭐 길면 1년도 걸린다는데 네. 1년을 걸려서 내년에 차를 받아요. 내가 지금 차를 사겠다고 주문했는데 그럼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만약에 연말에 끝나면 못 받습니까? 이게 개소세라는 게 네. 이제 차량을 계약을 하고 받아서 등록을 할 때 이제 내는 세금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3.5%로 좀 낮아져 있죠. 원래 5%였는데 예. 이게 12월 31일 날 그 3.5%로 인하됐던 게 끝나고 예. 그 다음에부터는 5% 다시 현재로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차를 계약을 했지만 내년에 다행히 올해 받으면 3.5%만 내고 내년에 받아서 등록을 하면 좀 5%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것도 이제 복불복인 게 어떤 차종은
제가 늦게 신청하더라도 차가 빨리 나오면 그 11월 31일이라는 기간 앞에만 받으면 저는 네. 개수세 할인 혜택을 받는 세이비고 네. 그게 아니면 더 내야 되죠. 아니, 그럼 요즘 가격도 오르고 네. 개별 서비스 혜택도 못 받고 네, 네. 늦어지면 그렇죠. 늦어지면 개수세 혜택 못 받는 건 귀여운 거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전기차는 자동차도 신청하고 보조금도 같이 신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보조금 선착순에는 들었는데 그렇지. 자동차가 늦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 오면 나한테 연락 와요. 너 차 있니? 아직 없는데? 그럼 다음 사람. 아이고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면 보조금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양은 100대로 딱 정해져 있고 그것도 기준에서 나오는 차는 1000대면 네. 이 100대 중에 보조금 1000대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뭐 회사별로 나눠줄 수도 없고 제일 공평한 선착순인데 네. 선착순 100대 안에 내가 신청한 차가 나와야죠. 야. 그런 구조예요. 요즘 차 사기 정말 어려운 때군요. 정말. 개별 서비스 연장될 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결정을 할 텐데 네.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뭐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개소세를 할인해 줬는데 네. 그 효과가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던 대로 이제 뭐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또 연장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개소세 뭐 할인했기 때문에 안 살 차 산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안 살 차 샀어야 세금 조금 깎아준 보람으로 경기가 산 건데 어차피 살 분이 그냥 개소세 할인해서 샀으면 경기 회복 효과는 없고 세수만 센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미래 수요를 조금 앞당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개수세 할인이 벌써 3년 반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할인해 준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면 가격을 올리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죠. 네. 개수세 인하를 해줘서 그것 때문에 차가 더 팔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수세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개소세가 언제적 개소세냐 이게 사실은 예, 예.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데 네. 1977년인가 그때 이제 도입한 건데 지금 뭐 한 집에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사실 필수제인 상황에서 이 개소세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수 어떻게 생각해요? 자동차 개소세 계속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사치세인데. 네, 사치세죠. 사치세. 근데 뭐 저 지금까지 해서 저는 제 예상으로는 연장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왜냐하면 이게 이분 방송 천재야. 내가 지금 연장될 거냐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에 개소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저는 그거 잘 모르. 물었는데. 개소세 저 할인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했으니까 뭐 연장될 것 같고요. 네. 개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동차가 사치품이냐 아니냐의 개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대중적인 거니까. 사치세의 개념인 개별 소비세는 붙이지 않는 게 옳다. 아니다. 아직도 자동차가 무슨 그 뭐 1인당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사치품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각자 생각 없어요? 저는 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네. 저는 그 저의 이데올로기는요. 예. 국민들 중에 하위 10%에만 정부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목소리 큰 가운데 80%에 자꾸 혜택이 집중되고 그러는 바람에 하위 10%한테는 자꾸 못 가고 그러나 목소리 큰 80%가 항상 내가 서민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자꾸 집중도 되고 하는 바람에 빈민들은 계속 빈민이고 그런 거라고 늘 생각해요. 그런 컨셉이라면 개소세 아직도 계속 걷어야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타긴 하나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의 부담에 있다면 그분들한테 걷어서 뭐 어딘가에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위 10%한테 붙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붙이라 뭐 다 그렇게 하면서 네. 한 그보다 더 많은 범위로 뭐 한 50% 60%가 부담하는 세금이 되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서민들한테 왜 세금 붙이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하위 10% 말고는 서민이라는 얘기 안 쓰는 게 좋겠다. 뭐 네. 봐봐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누가 당신 옳은 얘기한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네. 하위 10%만 그래 2% 네 말 맞다지. 그럼 나머지 90%는 지금 뭐 하는 사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좋은 질문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고민할 부분이 야, 있네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방송 이제 뭐 절대 덫을 놓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 훨씬 예. 저는 안기 작가보다 훨씬 좋아요. 아 이게 취재가 꼼꼼해 보니까. 꼼꼼하네요. 예. 역시. 아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오버 안 하면서도 네. 지금 질문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궁금한 거 다 질문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